안녕하세요. 판례원 고문정기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3월 1일자 판례원 고민사 비상장 주식 거래 손해와 손해액 범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월 4일이고요. 사건 번호 2022-286-335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고요. 주식 매매된 것 반환을 구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원고는 주식 투자자고 피고는 주식 방송의 패널이었습니다. 상고를 했는데 피고가 다시 이긴 거죠.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내용 보시죠. 이 원고는 피고가 출연하는 그 방송의 증권방송 같은 게 출연하는 이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서 피고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4월경에 피고가 진행하는 증권방송에 평생회원으로 가입비 1,300만 원을 내고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 1년 동안 피고가 추천한 종목 19개의 회사의 장외 주식 4억 원 상당을 매수했고 그 중에 3억 원 3개 회사 주식 매수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허위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나를 구매하겠다라고 해서 그 3개 회사 주식에 관련된 매매 대금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근데 원고는 이 사건 운영 회사로부터 수의 이 사건 주식을 매수했고 피고에서는 상당한 차액을 이익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의 권유로 이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 자체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었고 그 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했고 결국은 회사는 그걸로 이제 차익을 얻은 거죠. 그래서 원고는 피고가 위 매수 가격을 허위 정보를 제공해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 거다라고 해서 그 매도 금액 전체를 손해배상이라고 청구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 피고의 기마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 주식 매수 대금인지 아니면 적정 가액과의 차액인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냐면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와 위법 행위가 가해진 시점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게 없었으면 있었을 재산 상태와 그런 그 기망 행위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인해서 나온 현재의 재산 상태 이 두 개의 차이가 재산상 손해인 겁니다. 근데 가격 상승 등에 관한 기망으로 이를 매수하게 한 것이 불법에게 해당하는 경우에 기망이 없었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재산상 손해는 취득 당시 객관적 가액 상대를 공개한 차액이 재산 손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대방의 기망액이 없었다면 아예 사지 않았을 거다. 애초에 절대 사지 않았을 거다. 라고 한다면 매수대금 전체가 손해액이 될 수 있지만 기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샀을 수 있지 않냐 이러면 그거는 적정과의 그 차액이 손해라는 겁니다. 원고는 피고 추천 종목 19개 중에 3개 주식만 기망행위로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 3개 종목에 관한 부분에 관한 가격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적거나 했다고 해도 샀을 거래요. 그러니까 기망이 없었으면 아예 안 샀을 게 아니라 적정 가격이 됐다면 샀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적정한 가액에는 살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적정한 가액과 기망에 의한 차액, 그 차액이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고가 주식의 객관적 가치에 관한 자료 제출을 불응하고 있죠. 정확히는 이제 불응이라고 대법원은 써 있긴 한데 뭐냐면 시가 감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외 주식은 그 장내 주식과 달리 적절한 그 시장 가격이 형성이 안 됐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시가 감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가 감정을 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요. 뭐 3-4천만 원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전부의 가치를 다 그러니까 M&A 할 정도의 그 회사 실사를 해야만 그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그 객관적 자료 요축을 불응을 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매수대금 전액은 손해가 아니고 차액이 손해인데 원고가 그 차액에 관한 객관적 자료 제출을 불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상 패소가 되는 거죠. 이 비상장 주식의 객관적 가치는 주식 시가 감정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근데 원고 매수 주식이 19개 종목 4억 원이라면 3개 주식은 1억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감정 비용이 청구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이게 차액이라고 한다면 그 차액은 더 적기 때문에 차액이 1,000만 원에 불과한데 감정이 2,000만 원이면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결국 원고는 취득 당시 객관적 자료 제출을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패소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 매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렇게 시가감정비용이 더 커서 사실상 청구를 해봐야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비상장 주식 매수이란 손해배상을 뭘로 보느냐라는 판례는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